안녕하십니까. 파울톡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정확한 범죄율을 확인해서 어느 동네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에 이민이나 유학을 오셔서 어느 지역에 정착하셔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 미국 내에서 여행을 다닐 때 어느 지역에 숙소를 구해야지 조금 안전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오늘 영상은 단순히 범죄율만 보고 1차적으로 어느 동네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선별하는 작업이지, 실제로 동네마다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안전한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글에다가 크라임 매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첫 번째 나오는 crimemapping.com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면서 현재 어느 곳에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하실 사항은 해당 데이터는 현재 기준으로 최근 7일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지금 어디냐면, 이 동네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부근입니다. 저는 LA에 방문해 본 적이 없지만, 이 지도를 봤을 때 제가 알수 있는 부분은 이 110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이 왼쪽보다 조금 더 범죄율이 높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에 사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금 보이시는 이 동네가 전반적으로 여기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참고할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데이터는 지금 7일, 최근 7일 이내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4주로 바꿀 수 있고, 최근 3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여기 보여지는 이런 범죄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그림은 이제 방화, 그 다음에 폭력, 절도, 이건 뭐 공공장소에서 뭔가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범죄, 마약이나 술,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뭐 사기, 뭐 살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범죄율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사항이, LA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지도를 이렇게 줌 아웃 시키면 경찰서 모양의 배지가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이 crimemapping.com은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 배지가 있는 지역에는 크라임 레이트를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 좀덜 사는 이런 지역은 데이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 사람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인데, 이렇게 뉴욕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없고요. 워싱턴 DC에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찾으면 좋을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다가 워싱턴 DC 크라임 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gov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범죄율을 한눈에 볼수 있는 표가 보입니다. 단순히 이 표를 봤을 때 여기 보이시면 여긴 범죄율이 거의 없는 쪽, 노란색 범죄율이 많은 지역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줌을 해서 보시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지역이 이쪽이죠. 여기 링컨 기념관이 있고 백악관이 있고 이 지역인데, 이쪽 지역은 거의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한 지역은 이렇게 차이나타운, 그리고 여기 15가와 UV 스트릿이 만나는 이 지역이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워싱턴 DC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행자라면 대부분 숙소는 이 지역이나 여기 지역으로 많이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고 많이 사는 이제 뉴욕 지역을 볼 때, 뉴욕 크라임 맵이라고 또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밑에 이제 크라임 맵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를 보실 텐데,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NYPD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료를 볼수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살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10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서 있었냐 하면은, 여기 브루클린 이쪽 지역과 그다음에 여기 지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이 지역은 사실 살인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쪽 할렘과 뒤쪽으로 조금 살인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은 워낙에 유명한 관광지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볼티모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티모어 전체 지역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안전한가를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볼티모어의 브루클린이라는 곳에 산다 하면은 여기는 지금 토탈 크라임이 이제 13개가 일어난 거죠. 그중에 대부분이 절도가 되는 거고요. 알렌데일이라는 곳은 절도가 두 건이 보고가 됐고, 사우스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3건. 이렇게 캔톤 지역 같은 경우는 16건. 상대적으로 많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동네에 이사를 갈지, 어느 동네에 이제 집을 구할지,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LA와 같이 이제 볼티모어 지역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볼티모어는 이제 골고루 좀 범죄율이 있어 보이긴 하나, 이 맵으로만 봤을 때는 이 볼티모어 중심가와 이 오른쪽 기준이 이 왼쪽보다는 더 우범 지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라임매핑닷컴을 봤을 때 사람이 많이 사는 이 서부 지역과 또 동부 지역에는 웬만한 자료들이 있긴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다른 지역 자료를 살펴보고 싶을 경우에는 구글에다가 지역명을 넣고 그다음 크라임맵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주나 아니면 해당 관할 구역에서 정리해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안전한 동네 잘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